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책을 멀리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요.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1시간 미만으로 책을 읽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68.6%, 중학생이 82.9%, 고등학생 87.1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입시 부담이 비교적 덜한 초등학생들마저 해당 응답률이 70% 가까이나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.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책을 잘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?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29.1%의 학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이 밖에도 책 읽을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서, 책 읽는 자체가 지루해서,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등의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독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. 독서 후 달라진 점으로는 몰랐던 점을 알게 됐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.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독서 교육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. 독서에 흥미를 붙이고 독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? 계속해서 이윤영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지역 도서관. 교실에 모여 앉은 초등학생들이 가족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곧 함께 읽을 동화책에 대해 미리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입니다. 평소에는 그냥 책만 봤는데 여기 와가지고 책도 보고 같이 얘기해서 좀 이해가 잘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책 읽기가 다 끝난 뒤에는 예쁜 색깔의 펠트지로 인형 만들기에 한창입니다. 아빠와 엄마, 언니, 동생 등 동화 속에 등장한 주인공처럼 가족 역할극을 준비하는 겁니다. 친구들이랑 책도 읽고 해서 재밌고 만들기도 해서 괜찮았어요. 재미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문학교실입니다. 전문가들은 단순히 많은 책을 읽히는 것보다 책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책 제목이나 등장인물, 사건 등을 자신의 주변 경험과 연관시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. 읽은 책에 대해 간단한 역할극을 해보거나 창의력을 발휘해 인형을 만들어보는 등 독서와 연계된 놀이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. 아이들 그냥 단순히 책만 읽었을 때는 그 책 안에서만 이제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전문가들은 또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함께 골라 읽으면서 자발적인 독서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.